질문이 꼭 나올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신변에 대한 변화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큰 폭으로 힘든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은 불안한 시기였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영향으로 굉장히 저는 연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던 차에 그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갔던 회사가 올해 초에 또 파산을 했던 상황이어서 지금까지도 회사를 저는 찾지 않고 조금 혼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좀 뭐랄까 데이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상처받기가 두렵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안 해보았던 활동들을 하면서 감정을 좀 많이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거든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힘들게 버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올해를 버티던 와중에, 사실은 근데 피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송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 예, 두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지금도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큐레이터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이번에 특히 전시 기획을 맡아서 해보면서 정말 경이로움,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문 지식부터 포함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또 없기 때문에 지금 큐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큐레이터 직을 제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여태까지 연예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쌓아왔던 무언가 다른 방법의 마케팅과 다른 방법의 시선으로 전시 기획을 맡아서 해보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덕분에 감정적으로 뭔가 저라는 한 인간이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미술에 대해서 또 워낙 또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한테는 뭔가 위로와 더불어 뭔가 큰 발전이 되는 활동이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